안녕하세요. 햇반TV입니다. 어제 종일 단비가 내려서 온 돼지가 싱그럽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이번 영상은 저먼 아이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창이거든요. 저먼 아이리스는 굉장히 척박한 곳, 배수가 잘 되는 곳, 마사토 이런 곳에서 아주 잘 자라는 것 같고요. 번식도 잘하는 착한 효자입니다. 지금 저먼 아이리스는 집안 정원에는 없지만 집옆 밭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먼 아이리스를 보러 가보겠습니다.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커피 한 잔. 아침에 커피 한잔 들고 정원을 감상하는 게 낙입니다. 자, 저 가보겠습니다.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조금 화단 리모델링을 약간 하는 것이 있어서 공사 자재들이 좀 널브러져 있습니다. 여기는 우리 토종 아이리스. 자, 이제부터 눈을 감으시고 짜잔. 저먼 아이리스입니다. 독일 북꽃인데요. 독일에서는 독일 북꽃은 굉장히 꽃이 크고 어쨌든 척박한 환경 속에 잘 자라고 아주 약한 곳은 습기진 곳. 장마철에 아주 뿌리가 썩을 확률이 많아서 그것만 주의하면 어쨌든 배수 잘 되는 곳에 심어 놓으면 까탈스럽지 않게 이렇게 해마다 꽃을 보여줍니다.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맛보기였고요. 돌아가서 짜잔. 여기 있는 꽃들이 다 저먼 아이리스입니다. 처음에는 몇 초가 안 됐지만 해마다 식구를 늘려가서 이렇게 멋진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 노랑 빛깔의 점원은 키가 다른 아이보다 좀 작습니다. 그래서 더 저에게 사랑받습니다. 그리고 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너무 조화롭게 피고 사랑스러워. 이번엔 자두빛이 나는